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페이지 215페이지, 215페이지 보시면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나와요. 일단 개념은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니까 물권행위는 물권의 단독행위도 있을 것이고 물권 계약도 있을 것이고 합동행위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하고, 방식은 불로식행위니까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물권행위의 성립시기와 독자성, 그 다음에 유인선, 무효선이 나와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학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민법을 뭐 대학에서 전공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면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만. 마지막에 한 10초짜리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물권행위라는 말이 있으면 또뭐또 있겠어요? 채권행위라는 개념도 있겠죠. 자, 전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붙은 부분이야. 자, 채권행위는 뭐냐 하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하고, 물권행위는 뭐라고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A라는 건물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을에게 팔게 되는데, 팔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매매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계약금이 그냥 매매 대금이라고 할게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죠. 이렇게 매매 대금 지급이 완료가 되면, 갑은 을에게 등기 서류를 교부하게 되고요. 이런 등기 서류를 교부받아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매매 계약을 하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 채권이 발생하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니까 요 매매 계약이 뭐인 거예요? 채권행위인 거죠. 그다음에 갑에서 을로 물권이 변동된다,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를 교부해서 등기하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물권이 변동되는 거니까 이 등기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2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사는 시험범위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서류 교부 시 물권행위가 성립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는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매매 계약이 뭐인 거죠? 채권행위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물권행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긴 하지만 그냥 우리는 가장 편한 학설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물권행위 독자성인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고 등기 서류를 교부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나눠서 하게 되죠. 근데 현실 매매에서는, 현실적 거래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융합이 돼 가지고 결합이 돼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점 가 가지고 컵라면을 하나 사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저에게 컵라면을 파시겠습니까? 청약을 했더니, 예, 팔겠습니다. 승낙을 하고, 제가 매매 대금을 지급했더니 그쪽에서 컵라면을 인도준다. 이렇게 행위를 나눠서 하질 않는다는 거죠. 아저씨 컵라면 하나 주세요 하면서 돈도 같이 나오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찍찍어가지고 컵라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처럼 이렇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거래도 있지만,
컵라면을 구입한다, 콩나물을 산다 같은 현실 거래에서는 이러한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거래 형태가 있는데 어떤 거래 형태를 원칙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결국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 문제고 학설이 나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거래 형태로 이해한다면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물권 행위의 독자성 긍정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동산 거래는 우리가 살면서 몇 개 안 하잖아요. 현실 거래가 원칙적 거래다라고 이해한다면 어디까지가 물권 행위고 어디서부터가 채권 행위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해할 테니까 이때는 독자성, 물권의 독자성 부정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거는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래를 원칙적 거래 형태로 이해하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인성, 유인성이 나오죠. 자, 우리가 물권행위 독자성을 긍정을 했을 때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돼서 실효가 됐을 때이 물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안 준다, 무인성설이 되고요. 영향을 준다, 유인성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이런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융합이 돼서 결합이 돼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할 테니까 항상 뭐로 오게 되냐면 영향을 안줄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항상 뭐로 오냐면 유인성설로 오는 거죠. 자, 일단 결론은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성설을 취하는 것이 다수설, 학설의 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독일 민법에서 이 물권행위 독자성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 민법이에요. 따라서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오신 민법 학자분들이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성설을 취하는 거예요, 학자분들은. 이에 반해서 우리 판례는 오로지 독일 민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현실을 중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217페이지에 판례가 나와 있어요. 박스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 다시 말하면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거죠. 독일 민법은 있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거래 안전을 위한 특별 규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돼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계약이 해제가 돼서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인 등기도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해서 우리 민법은, 우리 판례는 유인성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제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는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요 매매 계약이 뭐예요? 채권행위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물권행위인데, 우리 판례는 독자성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고 있으니까, 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가 되면, 무효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되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다. 따라서,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을에서 갑으로 바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뭐예요? 복귀하게 되는 거다. 쉽게 말하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복잡하죠? 자, 다 잊어버려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갑에게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복귀하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자, 217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기가 나오죠. 일단 등기라는 것은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 적는 것을 말하고요. 등기라는 말도 쓰고 등록이란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은 같은 말이고요. 어떨 때는 등록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등기라고 하고 특별히 구별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뭐라고요? 등기다. 넘겨보시면 우리나라의 등기 제도의 특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공시법과 시험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고요. 오늘은 민법 시간에는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 거예요. 자, 교재 3번에가 등기 절차, 등기 신청 나와 있죠? 이거는 공시법 시간에 배우세요. 민법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는 거고 하단에 보시면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불일치 해가지고 나오는데 필요한 건 볼 겁니다. 자, 219페이지 보시면 1. 등기의 불법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요. 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 효력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더라도 물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 결론이에요.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그 등기가 표상하고 있던 소유권 등의 물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까지 판례 이런 거 보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 2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에서 1 부동산 1 등기 기록의 원칙을 위반 이중으로 격려된 보존 등기 효력해서 표시란이니 뭐 사항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나눌 필요가 없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요?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거고 우리 민법에서는 이 정도만 시행령 쓰시면 돼요. 자,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어요. 자, 보존 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맨 처음을 하는 등기입니다. 건물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없겠죠? 그 등기부를 만드는 게 뭐라고요? 보존등기예요. 그런데 이중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뭐예요? 두 개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잖아요. 자, 우리 민법 시간에 이 정도입니다. 선보존등기 먼저 만들어진 보존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등기, 늦게 만들어진 보존등기는 무효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선보존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등기는 무효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할 것은 뭐냐면 이 무효인 후보존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가 라는 것 추가를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 제가 다시 등기부 취득시효로 공부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선보존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등기는 무효고요. 무효인 후보존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라는 거 결론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4번에서 물권 변동 과정의 불일치에서 뭐가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요건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등장을 했어요, 그죠? 등장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리하실 때는 원칙 예외,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항상 구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 유효예요? 유효하다. 그렇죠? 다 아시죠? 자, 왜 유효한지 이유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경우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유효한 거죠.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요 규정은 뭐죠?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다. 이 두 가지는 이미 했어요.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다. 이것도 했죠? 어디죠? 토지거래 허가고 여기죠.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중간 생략 등기는 예외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고 지금까지 했던 걸 뭐예요? 정리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네, 세 번째죠.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죠.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했다, 전매를 한 거죠. 한 번 더 판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FM은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FM대로 하게 되면 요 을에게 세금이 엄청 많이 부과됩니다. 일단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고요. 병한테 팔아먹을 때 뭘 내요?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을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했다면 을이 빠져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한 거죠. 따라서 병은 적법하게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죠. 다만 이 지역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면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은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해서 갑 앞에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 원칙은 뭐예요?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병은 중간자인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죠.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야. 항상 원칙. 다만 예외가 있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해되죠?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한다는 점에서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8장이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꼭 이래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병은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는 것도
가능한데 갑을 병원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병원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 전원의 합의라는 말은 갑을 병 세 사람의 합의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의 합의는 동의는 누구냐면 갑의 동의예요. 왜냐하면 갑에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갑에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을에게 팔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기가 8천만 원에 구입한 땅을 갑이 을에게 1억 2천에 팔았는데 을이 병한테 직접 1억 5천에 팔았다.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7천만 원을 벌었다는 것이 소득이 되는 거죠. 양도소득. 그럼 여기다가 양도소득에 붙게 되면 최대한 3,500만 원까지 갑에게 폭탄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 양도인인 갑의 동의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만약에 거부한다면, 갑이 응하지 않는다면 병원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갑을 병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특히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문제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풀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니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224페이지의 무효등기의 유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유용이라는 것은 재활용하는 겁니다. 재활용. 일단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를 유용,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소급표는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 두 번째, 표제부에 관한 사항은 이전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제부라는 것은 건물의 객관적 사실을 등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없어졌다. 그 표제부에 관한 사항은 무효등기를 뭐 할 수 없어요? 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고요.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갚았거든요. 변제를 하게 되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왜요? 채권이 없으니까. 근데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냅두고 있다가 을이 또다시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돼서 보니까 말소하지 않은 저당권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더란 말이죠. 요거를 또 쓰는 거, 유용하는 거 가능한데 다만 이 저당권 등기의 그 시기가 최초로 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당권 담보를 설정하려고 보니까 을명의 저당권 등기에 남아있더란 말이죠. 이것도 유용하는 거 가능해요. 이것도. 그 효과가 뭐 되지 않아요? 소급되지는 않지만.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은 가능하고요. 아, 다만 조심할 것은 그 효과가 뭐 하진 않아요? 소급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안 돼요. 뭐 안 되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등기부가 있겠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하고 나서 보니까 기존의 건물에 관한 등기부가 있더란 말이죠. 이것을 또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안 된다. 왜냐면 이거는 권리 관한 문제가 아니죠. 뭐가 바뀐 거죠? 건물이 바뀐 거예요. 사실이 바뀐 거죠. 그래서 표제부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할 수 없다라는 말은 새로 신축된 건물을 기존의 등기부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유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 효력해서 가등기의 종류가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 가등기에서 청구권 보호전의 가등기가 나오죠. 일단 우리가 가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물권을 변동시키는 등기를 우리가 본등기라고 하고요. 등기라 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를 예비등기라고 하는데 그 예비등기가 하나인데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가등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물권을 변동시키지 않는 등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도 있고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도 있어요. 근데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는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에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자, 정리해 보죠.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그냥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만약에 가등기라고 적혀 있다면 그냥 그건 뭐예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반드시 담보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뭘 말한다고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말하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 수는 없고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해요.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고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만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라는 말은 이미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이 있다는 얘기고 물권이 있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가등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서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하고요. 물론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릴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보자. 자, 원칙.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추정력은 좀 이따 배우겠죠. 그다음에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그 가등기에 대한 어떤 청구권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를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가등기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다만 나중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이 가등기 효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효력이 나타나냐면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력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다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면 이때 그 가등기가 효력이 발생해요. 어떤 효력이요?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이렇게 순위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가등기보다 후순위 등기는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후순위 등기는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이 사람이 순위가 보존이 되고 순위가 소급되긴 하지만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항상 가등기한 때와 상관없이 본등기한 때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자, 설명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갑이 A라는 아파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열심히 공부해.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을이 못 믿겠다 짜자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 라고 해서 갑과 을이 등기소로 간 거죠. 이때 만약에 갑이 을이 원한다고 해서 본등기,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주겠다는 것이 지금 당장 주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 뭐가 필요하는 겁니까? 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기가 필요한데 이때 이게 뭐죠? 가등인 거죠. 다시 말해 을은 나중에 합격을 하게 되면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청구권이 생기고 채권자 청구권이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죠? 가등기를 하는 거죠. 자, 가등기를 했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일단 1번에서 갑 앞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합격하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가등기가 됐어요. 이런 가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물권이 변동되지 않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을에게 어떤 청구권이 인정 있다라는 추정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전히 갑의 소유이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원 적법하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 상태에서는 을에게 청구권도 없어요. 병의 등기가 무효든 유효든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과 병이 둘이 짜고 가짜로 이전 등기해 준 거라 하더라도 가등기 상태에서는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청구권도 없는 거예요. 가등기에 기한 청구권. 자, 나중에 이제 을이 합격을 했어요. 합격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이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줘요. 자, 2번이라는 순위를 보존해주기 때문에 을의 소유권이 병의 소유권보다 빨라요. 그래서 등기관은 후순위 권리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 거죠. 가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병의 등기는 어차피 말소될 거니까 을이 나중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누구한테요?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 누구한테요? 갑에게 해야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가등기는 순위만 보존했을 뿐 물권 취득 시기를 소급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권을 취득한 시점은 소유권에 관한 뭐한때요? 본등기 한때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가등기에 관한 문제 다 풀 수가 있어요. 하나 넘겨보시면 가등기 그냥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요. 226페이지에 양가로 입원해서 본등기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